원래 평사면에서 턴을 했듯이 여기도 자 한 턴 반원이 그려졌어.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또 한 턴 반원을 그릴 수 있겠지. 그럼 여기는 어디발? 오른발. 여기서 뭐? 업. 다시 왼발 하중이동하고 왼발. 업하는 부분에서 배꼽의 꼭지점 중심이동을 하기 위해서 중심을 터너의 중앙으로 떨어뜨려야지. 오른발 턴이 끝나고 배꼽이 일로 먼저 들어가고 스키보다 그 다음에 왼발이 뒤에서 시작돼서 다시 한 턴. 마찬가지로 배꼽 떨어뜨리고 다시 한 턴. 배꼽 떨어뜨리고 다시 한 턴. 하중이동 끝. 중심이동 끝. 하중이동. 하중 중심 하중. 그 방법으로 일반 사면에서의 터너와 같이 업다운을 크게 이용을 해서 즉 하중이동과 중심이동을 크게 만들어서 이 목을 사면을 활주로 해볼 거야. 오른발 하중 끝. 다시 중심 왼발 하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. 자, 처음에 모글에 진입하기 힘드신 분들은 슈템을 사용해서 하중이동을 정확히 자 오른발 슈템 하중이동 다운 왼발 다운 오른발 다운 익숙해지면 두 발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. 오른발에 하중 주고 다운 여기서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. 자 다운이 끝났어. 그럼 뭐 해야 돼? 중심이동 앞쪽으로 중심이동 다시 다운 끝났어. 중심이동 중심이동 중심이동. 자 왼발 턴 중심이동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중심 아래쪽으로 오른발 중심 아래쪽으로 왼발 오른발. 자 스키 휘게 탑부터 들어가고 테일로 빠지고 탑부터 중심이동 중심이동 중심이동. 자 얘를 빨리빨리 해서 쇼터넥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야. 다운 중심이동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. 자 목을 박자처럼 조금 더 빠르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. 자 이때 탑밴드가 뺏기거나 들리면 안 되고 항상 부츠는 내 엉덩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엉덩이보다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? 후경이 돼. 엉덩이가 너무 뒤로 들어오면 정경이 돼서 뒷꼬리가 너무 들겠지? 정확히 가운데 서서 그러면 스키를 세워서 꽂으세요. 그 다음에 앞바인딩을 걸고 깊이를 차면 바로 시킵니다. 끝.